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니, 네. 올해 운세 보러 왔어요? 네, 올해 운세랑 남편이랑 좀 보려고요. 남편이랑 보려고? 네. 언니는 참 옛날에, 옛날도 아니지,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참 많이 놀았고 친구들이 참 많았나 봐. 네, 좀 있었죠. 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좀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멈추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그게 조금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 논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날라리? 좀 껌을 좀 많이 씹었다 그래야 되지? 아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네. 근데 지금도 많이 표현을 하자면 씹고 있는 것 같아. 결혼을 해서 참 나름대로 언니 행복하지. 신랑을 잘 만나서 신랑이 오냐 오냐 해줘서 언니는 참 불편한 게 없죠. 그렇죠. 근데 나는 참 언니를 보면 왜 이렇게 짜증이 나고 왜 이렇게 못된 것만 내 눈에 포착이 될까? 저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네. 뻔뻔히 아주 말도 못하게 쏟아지고 있네. 응? 언니 그 가면 속에 참 많은 걸 숨겨지고 있는 것 같네. 응? 몰라? 네, 잘 모르겠어요. 몰라? 네. 그럼 내가 그 가면 한번 벗겨볼까? 언니 있잖아. 2년 전, 3년 전부터 참 많이 인생이 꽃이 폈다 지금 그러거든요. 집에 누가 들어오면서부터 언니가 참 많이 편해졌다 지금 그래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참 좋으면 괜찮을 텐데 참 좋지를 않게 들어오네. 어느 분의 어머니인지 시어머니인지 친정 엄마도 아닌 시어머니가 지금 언니한테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네요. 2년 전부터 같이 모시고 제가 이제 살자고 했어요, 근데 남편이 이거를 모르고 있나 봐. 언니가 남편한테. 네. 시어머니를 달달달 볶는 것도 모자라서 완전히 시어머니를 개 잡듯이 잡네요. 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되게. 그렇게 개 잡듯이 잡지 않아? 네. 야. 시어머니가 며느리 팬티 빨아서 바치는 시어머니가 어딨고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바깥에 나가서 술 처먹고 들어와서 옷에 오바이트 해놓은 옷을 빨아다가 대림지 해놔서 받쳐놓은 시어머니가 요즘 세상에 어딨는데 너 정신 넋 빠졌어? 아니, 제가 해달라고 한게 아니거든요. 뭐, 해주시니까 그러면 받은 거죠. 화장실에다가 처박아 놓으면은 그거 빠를 때까지 내비두는 너는 정신 상태가 제대로 박혔냐? 뭐, 해주시는 걸 어떻게 해요? 해주시면 어떡하냐고? 해주시는 걸 뭐, 제가 막을 순 없잖아요. 너가 먼저 할 생각 안 해봤어? 그리고 네 새끼 누가 왜안 보고 니네 시어머니한테 보라고 그러는데 아이가 울고 있는데 젖병 하나 한번 물어본 적 있어? 물어준 적 있어? 물어주지도 않고 있잖아. 허리도 나간 시어머니한테 지금 시집살이를 어떻게 그렇게 톡톡하게 시키는데? 아니, 보는 아들을 내 자식이니까 봐줄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야! 이거 정신 넋나갔네, 이거 완전히. 또라이야? 아니요. 니네 친정 엄마한테도 이렇게 할수 있어, 너? 못하지? 뭐, 저야 똑같이 하죠. 엄마는 엄마고, 시어머님도 시어머니고. 너 이거 신랑도 알아? 모르잖아. 모르자. 니네 시어머니는 밥한 끼를 제대로 못 먹어도 너한테는 따뜻한 밥 먹여놓고서, 그러면서도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한적 있어? 못했잖아. 가슴에는 못 박는 짓만 골라서 해놨잖아. 이 정신 넋나갔냐나. 그래도 제가 모시고 사니까
그래도 혼자 사시는 것보다 낫잖아요. 야, 이놈아! 대가리야, 내가, 어? 어디로 빠졌어? 정신 차려, 이놈아! 너 같은 며느리 10명 들어와도, 100명만 들어와도, 야, 대한민국의 저거 시어머니들, 어? 두 번 다시는 너 같은 며느리 두고 싶지 않아. 야, 어디 무서워서, 어? 내 아들 장가 보내겠냐? 말해, 할 말 있으면! 아니, 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뭘 잘하는데? 뭘 잘하는데? 같이, 뭐, 모시고도 살고, 뭐, 애도 낳고. 애 낳으면 다냐? 애 낳으면 다냐고? 애만 낳으면 다야? 능력 있으니까 용돈도 많이 드리고 하니까. 네가 뭘 능력 있는데? 바깥에 나가서 남자하고 어? 뒹구는 게? 아 무슨 말씀을 그렇게 그게 능력이야? 그게 능력이냐고 말해봐. 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 야. 네. 참 너도 뻔뻔히 그거 진짜 대단하다야. 이 와중에서 바람까지 피냐 이 ᄉ 아유 정신 넋 나갔냐. 아유. 이런 걸 전부 다 아냐 이 ᄉ 그런 것도 나와요? 그럼 안 나오냐? 아유 내 딸 같았으면 너 뒤졌어 개 같은 년 아유